구멍도 벽돌 나를 써. 아 정취유 삼등이라 아 관세를 마오 깜깜한 아 쥐구멍도 아 벽돌 날 있어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것 앞으로 어찌 될지 아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업들어서 김종대의 뉴스업 4월 20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일부 방송에서 백신 정치가 확산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 나누니까요. 댓글이 백신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수 님이 올려주신 문자. 우리 대통령이 5월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 백신 위탁 생산할 수 있게 외교력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네, 하루속히 좀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말씀인데 한편 김세준 님은 백신 너무 재촉하지 않는 게 어떨지 코로나 관리자라면 우리도 조만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또 조급해하는 현상을 경계해 주셨습니다. 참 의견 다양하죠. 여러 가지 또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차츰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 킹마우스와 함께 돌아옵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브리핑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오프 더 레코드라는 말을 이제 언론 보도할 때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프 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마이크를 좀 꺼고 얘기를 끄고 해라. 얘기해라. 네, 뭐 또 사고 터졌군요. 사고 터졌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의 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를 모르고 이게 혼잣말을 했다가 그게 이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어허. 예,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예. 홍남기 총리 대행을 상대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예. 이번 보궐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선거관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들었었던 예시가 사실 저희도 선거 전에 한번 들었던 아이템인데요. 예. 선관위 홍보물에 파란색이 섞여 있다. 아. 이거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아. 얘기라든지, 뭐, TBS의 이제 캠페인 중에서 이 구독자를 1씩 더 합시다라고 한 게 1이니까 기호 1번, 민주당이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허 의원이 이 질의를 마치고 나서 단상에서 내려온 뒤에 김상희 부의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게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이게 큰 논란이 됐는데 일단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났어. 아주 신났네, 신났어. 아주 신났네, 신났어. 잘 들리시죠? 이게 이제 예. 그 허은하 의원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부 상대로 질의를 하고 내려오면 이제 야당 다른 이제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격려를 예, 큰 소리로 해주잖아요. 네. 아 잘했다, 시원하다 이런 얘기 해주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길어지니까 예. 김상희 부의장이 진행을 하다가 혼잣말로. 예. 아주 다들 그냥 신났구나. 이제 이런 식의 혼잣말 한 겁니다. 아니 제가 그 저 국회 본회의장을 이래 보면 네. 마이크 안 꺼져요 그때도. 꺼지는 법이 없어요. 아, 꺼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예, 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마이크 손을 이렇게 잡는다고. 아, 아니면 그렇죠. 옆 직원한테 꺼달라 그래도. 네네네. 예,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게 국회 선수도 벌써 사선이나 되시는 분인데. 아, 글쎄. 예. 야, 아니 뭐 당연히 또 이게 문제가 됐겠네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요. 예. 오늘도 이어서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김 부의장이 그 사회를 맡으려고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예, 특별한 사과 없이 진행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장면도 아이고, 있었습니다. 퇴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부의장이 사과를 안 하면 징계안을 예.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허. 근데 사실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모르고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예, 국회에서는 의외로 흔한 일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본회의장 얘기를 했었던 와중이니까요. 네. 사회를 맡은 국회의장이 실수를 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이 2016년 9월에는 국회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부 장관을 둘러싸고 해임 건의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여야의 이제 밀고 당기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안 된다. 이런 와중에 그 중재를 맡은 정 의장이 네. 의장석에서 다른 국회의원하고 이제 대화를 사적으로 음흠. 따로 이제 얘기를 나누던 게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정작 그 마이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어차피 이게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당 측에서 새누리당 측에서 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방안 같은 걸 좀 받으면 네. 이게 협의가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된다. 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맨입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예. 국회의장이 품격 없이 예.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비판이 이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측에 쏟아졌고 이른바 맨입 정국이 펼쳐졌던 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맨입으로 거저먹으려는 것처럼 그렇죠. 비아냥거린 격이 됐으니까. 네, 네. 아이고 뭐 심심치 않게 사고 터지네요. 네. 자, 계속 반복되는 사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아무래도 좀 긴장이 좀 덜해서 그런지 좀 더 네. 과격한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네. 하던 도중에 그 당시에 이제 법사위 회의 장면입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와 관련된 그 논란이 있던 시절에 예. 당시 법무부 차관한테 예. 질의를 하던 중에 당신이 원래 이제 동부지검장을 하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혹시 이게 추 전 장관의 아들 휴가와 관련된 어떤 보신성의 인사가 아니냐 이런 예. 식의 이제 질의를 하니까 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발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들 수사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그 질문 좀 아니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예? 예, 소설 쓰시네. 네. 네, 참 거의 예술입니다. 사실 장관이 이제 질의하는 장면에서 해서는 안 될 표현이긴 하죠. 아, 그럼요. 예, 반면에 이제 이 분야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은 바로 전이었던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예. 당시 자유한국당 여상규 전 의원입니다. 예. 2019년 국감장인데요. 당시 이제 김종민 민주당 의원하고 여상규 의원 사이에 이제 설전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어, 그래요? 네. 그 장면을 저도 듣고 나서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 직접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죠. 들어보죠. 듣기 싫으면 기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저게 받았어? 연장님. 웃기고 하냐는 거냐. 당신 같은 게. 연장님. 아, 이거 욕입니다, 욕. 예, 굉장히 예. 심한 욕설이 아이고.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김종민 의원이 위원장 자격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예. 이거에 발끈해가지고 욕설이 막 튀어나와 버린 그렇죠. 거죠. 예. 사실 이제 여야가 설전을 주고받다가 뭐 욕설이 나온다든지 뭐 육박전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낯선 풍경은 아닌데 국회 예. 선진화법 시행 이후로는 몸싸움 쪽보다는 이제 말싸움 쪽으로 좀 주로 가는 것 같은 아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언어라는 게 결국은 정치의 기본 도구이자 본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속마음을 못 감춰서야 예. 이게 그냥 발화 기관을 통해서 쉽게 튀어나와서야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이 좋은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잣말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아재의 흔한 징표라고 하는데 예. 아재 탈출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이슈. 공정 논란조차 없는 곳. 거기가 어디냐면 장애인 노동 현장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최저임금이 이제 꾸준히 올라왔는데 네.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보니까 장애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저선이라는 명목으로 있었던 건데 네. 그 최저에도 못 미치는 최저보다 더 아래의 최저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가슴 아픈 일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얼마나 적게 받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굉장히 적게 받는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2020년 조사를 보니까 예.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장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 예. 그분들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서 몇 퍼센트냐면 20.7%. 아이고. 그러니까 5분의 1밖에 못 받고 아유, 있는 겁니다. 너무 적네요.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도 뭐 일반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사업장의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예?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37만 원 정도니까 37만 원. 아, 압도적으로 적죠. 아유, 네. 이 돈 게다가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 게다가 이게 이제 2018년만 하더라도 24.5%의 임금 격차였는데 예.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거고요. 예. 최저임금은 올라가는데 장애인 사업장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노동 생산성이나 뭐 인건비 부담 같은 거를 고려해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까지는 법률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예. 어쨌든 하한선의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저선에서도 이 정도 이상은 장애인들한테도 지급하는 어떤 기준을 우리 사회가 마련하려는 노력이 좀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참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잘 살펴보고 좀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킹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